2024년 문화도시 울산 예수공연 성남은 울산 중구 원도시 밀원을 도시 재생과 연계하여 울산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창작 스튜디오 공간입니다. 예술공장 성남은 01과 02로 나누어져 있고 총 9명의 예술인이 공모를 통해 입주하였습니다. 01에는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의 5개 창작 공간과 커뮤니티 라운지가 있고 02에는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의 4개 창작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문화관광재단에서 처음 운영하는 형태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좀 개인적으로 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남동에 작업실이 생기는 것도 시자체에서 생기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지만 작가들한테도 이렇게 작업 공간을 성남동에서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심도 높은 작업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이제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작업실을 올 때도 그렇고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좀 더 활기찬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살던 도시에서 이런 문화적인 그런 발달과 이런 게 이어진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선물 같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구에 이제 입주하게 되면서 울산에서 일어난 그 문화를 빨리빨리 좀 예전보다는 느낄 수 있지 않나. 그거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청년 예술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성남의 거리가 조금 더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첫 집 느낌이에요. 첫 작업실이자 저의 이제 꿈을 드디어 펼칠 수 있는 공간이겠다라는 제 꿈,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저도 울산에서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하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시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편안함이라든가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만들어갈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접근성 있게끔 시민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하고 있어요.